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모병원 심장내과 최범 선생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성 콩팥병이랑 거기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만성 콩팥병, 뭐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 듣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거 질문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강의는 최대한 좀 짧게 하고 나중에 이제 각 환자분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만성 콩팥병의 정의에서 처음에 말씀드릴 거고 나중 부분은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라 저희가 진단드리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은 소변검사 이상이 있거나 이 이상이라는 것은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어도 사구체액 과열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라는 질환은 보게 되면요, 투석을 하는 환자부터 사구체액은 정상이지만은 혈뇨 단백뇨에 있는 환자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투석하시는 분, 투석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단순히 혈뇨 단백뇨만 있으시고 사구체액은 정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뒤에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텐데 식이요법도 사구체 여과에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외래 오셔서 이제 제 외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김용수생님, 양초생님, 박초생님, 병병생 외래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의 사구체 여과를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 방법이나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콩팥병 하면은 중요한 게 뭐 저단백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단백식이를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저단백식이 이런 거를 권유하는 거는 사구체액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권유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정상에서 비교적 정상이다. 뭐 사구체액이 60, 50 이렇게 초기부터 저단백식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저단백식이 좀 더 안 좋은 그 임상적인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그 외래를 다니시면서 크레아틴 수치고 계산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하면 신장내과는 대부분 이 사구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 맞는 사구체액을 일단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을 교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고체액이 60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신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사구체액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나타나겠다. 그때부터 빈혈이라든지 고혈압의 발생 빈도도 커지겠고 이런 것 때문에 심혈관절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사구체액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혈뇨 단백뇨가 원인이냐 사구체 신염을 제일 첫 번째로 있게 되겠는데 사실은 가장 많은 거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당뇨병성 신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뭐죠 통계를 보면은 30세 이상 환자의 30세 이상 인구의 8% 정도가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8% 정도 환자 중에서 한 7% 정도가 단백뇨 이상의 어떤 상태에서 당뇨병 신증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신장이 나빠지면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뇨병이 이제 많은 수치를 차지하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고혈압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원인인 사람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제 유전 질환인 다낭성 신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 신염이 있을 때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원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원인 질환이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정상적인 신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요 피질과 수질이 있어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모여서 나가게 되는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혈압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이런 정상 부분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고 나면은 피부에 흉이 져 있잖아요. 그렇게 모양이 이제
안 예뻐지고 하는 것처럼 신장도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혈뇨 단백뇨 이런 것들이 오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져서 흉이 지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외래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사고치약을 40, 50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다가 신장 기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도를 따라서 틀리지만 이런 흉들이 만들어진 거를 아직 정상적인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의학이 더 발달돼서 뭐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런 치료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로 된 거를 갖다가 정상으로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나빠진 것들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급성심부전이 뭐 진통제를 먹었다든지 설사를 했든지 일시적으로 나빠진 거는 원인을 제거하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모양이 이제 이미 상처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남아서 치료가 안 된 경우는 돌아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는 목표는 더 많이 안 나빠지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고치열은 정상이지만 혈뇨단백뇨 환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테이지 1이나 2나 3, 사고치열 여과에는 비교적 정상인 분들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4단계가 한 0.2%, 5단계가 한 0.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이랑, 그 다음에 한국이랑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 3단계부터지만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나빠져가지고 걱정하는 단계는 이제 요동대가 되겠죠. 합병증도 많이 나타나는 단계가. 이 이제 4단계가 되는데 투석 준비나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데, 합병증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3단계부터, 사고치열이 60부터 나가기 때문에, 아마 재외래 다니시는 분 중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하시는 분이 요기하지만 두 번 정도, 6개월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단계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꼭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은 아까 뭐 사구체열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이 나빠지는 합병증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럼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물론 이제 콩팥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콩팥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가 대사산물을 배설시켜 줍니다.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게 대사가 되면 요소지수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신장에서 배설시켜 주고요. 오늘 먹는 독소나 약물들을 모두가 배설시켜 주니까 간이나 또는 신장에서 제거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외래에서 이때 약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든 약은 대부분 간이나 신장 양 쪽에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약제가 배설이 안 되니까 약제의 부작용이 훨씬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도 줄여서 먹어볼 뿐 아니라 다른 식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또 이런 부작용들이 신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많이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수분과 전해질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한다면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항상성이라는 건 우리 몸을 일정히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전해질이나 수분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배출시켜주고 적게 먹으면 적게 배출시켜가지고 일정히 유지를 시켜주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칼리메이트나 이런 칼륨 낮춘 약제 많이 드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뭐 고칼륨혈증이 나타내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압 조절이 이제 기능을 했는데요. 흔히들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순환기내과, 신장 생각하게 되는데 이 콩팥을 갖다가 조절하는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거는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신장이 정상인보다 고혈압의 묘수가 많아지고요. 약제들도 뭐 순환기내과에서 일반 신장기 정상인 사람이 약제 하나 내지 두 개로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신장기 나빠진 사람은 뭐 세 개, 네 개씩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또 하나 있으면 게 이렇게 약제를 네 개, 다섯 개 먹다 그래도 신장 이식을 해서 신장기 돌아오면은 혈압약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콩팥이 하는 일이 이런 고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S포이틴에서 조혈 기능을 하는데요. 빈혈이랑 신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L스포이틴이라는 적혈구를 생성을 갖다가 촉진시켜는 물질 신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런 S포이틴은 떨어지기 때문에 빈혈이 많이 생겨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조혈주사를 갖다가 피하주사로 맞고 가시거나 집에서 맞으시는 게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빈혈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칼슘과 인을 갖다가 조절해주는데 그 다음 비타민 D가 생성이 신장에서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성이 안 되면서 이런 칼슘과 인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여기 대해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구체역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심하게 본다면 사구체역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사산물이 배설이 안 되는 게 요소지수가 증가하면서 요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히 많이 이제 호소하는 게 나중에는 식사 못함을 하지만은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약제나 이런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수분 배설이 안 되면은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부종이 생기면서 뭐 고칼륨혈증이나 고인산전증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비뇨이 생기고 이런 칼슘과 인의 대사장애 생기면서 골절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고혈압에 대해서만 이제 당뇨병성 신증인들의 당뇨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구체율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혈이 이제 아까 뭐 사구체혈이 60 이하 3단계 보는데 3단계 이하부터 환자는 외래에서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는 대부분 혈압이나 단백뇨, 당뇨 조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신장이 나빠지는 합병증, 여기 있는 것처럼 빈혈이나 전해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부종이 없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구체역을 해서 아까 이제 슬라이드가 좀 뒤로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라는 거는 사구체역이 쭉 있다가요. 아무리, 신장 질환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사구체역은 일시 감소를 합니다. 보통 사구체역을 정상이 80에서 120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이가 이제 40 넘어서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수명을 80세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투석은 사구체역이 10 이하로 떨어질 때 한다고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5 이하로 떨어질 때 이제 시작하는 거 원칙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안 떨어지고 살 수 있지만은 이제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면은 뭐 이제 모든 사람 투석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혈뇨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은 1년에 사구체역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서 이런 나이 이제 투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치료하는 거를 이걸 갖다가 나빠지는 속도를 좋게 하지는 것은 아니고요. 나빠지는 속도를 갖다가 최대한 늦춰줘 가지고 그냥 치료하고 나빠지면 쭉 나빠져서 빠른 시기에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치료하는 목표는 이걸 갖다가 최대한 늦춰줘 가지고 투석이나 이식을 하는 시기를 갖다가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아직까지는 아주 나빠지는 속도를 갖다가 멈추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은 없어서 아직은 그렇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고혈압성 신증이나 사구체신염은 치료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늦춰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당뇨병성 신증인데 아직 당뇨병성 신증은 초기에 당뇨를 조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좀 한번 나빠지면은 치료 방법이 없기 좋은 치료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증 환자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당뇨병성 신증 초기에 있는 부진이시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당뇨 조절 혈압증을 철저히 하면서 나빠지는 것들 나빠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관리요법에서 만성 콩팥병 치료한다 그러면 이렇게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9가지, 10가지 한다 그러면은 운동이나 금연이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1, 2, 3, 4는 말씀드린 게 보통은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은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저단백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치에 좀 떨어져 있는 30 이하로 떨어진 부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백뇨 조절을 갖다 혈압 조절, 그다음에 저염식이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조절을 철저히 함으로써 1, 2, 3, 4를 지키는 게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5번부터는 칼슘과 인, 체액산택, 칼륨, 지질, 신독세합에 노출하는 거는 신장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합병증들을 갖다가 막아주게 이런 치료들이 된다. 여기 저희가 빈혈을 이제 빼먹었는데 빈혈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신장이 나빠져서 합병증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인에 비해서 투성 환자나 신장기능 나빠진 환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혈압도 있다거나 아까 빈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라는 사망률이 굉장히 많은 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 투석 환자, 이식 환자를 다 통틀어서 사망 원인의 한50% 이상은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이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생기는 이유들은 뒤에도 설명되지만 혈압도 높고 칼슘과 인이 조절이 안 되면 뼈도 약해지지만 이런 칼슘과 인이 혈관에 침착을 해서 혈관이 굉장히 뭐죠? 경화가 심해집니다. 혈관이라는 거는 혈압이 높으면 늘어나고 낮으면 수축을 해서 일정에 보내줘야 되는데 석회화하게 되면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부담이 돼서 심장이 점점 커지면서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런 이유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은 사실은 콩팥이 나빠져서 신장 기능이 대체해 주는 거는 투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투석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신장이 나쁜 환자의 50% 이상은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사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20% 정도는 감염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굉장히 심장질환에 대해서 초기부터 이제 잘 하고 혈압 조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염식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갖다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라이트 베트라, 하이퍼트라피라서 이제 심장이 두꺼워진 걸 보여줄 때 저희가 이제 쥐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험을 이제 만성콩팥병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쥐의 심장을 6분의 1로 잘라냅니다. 한쪽은 자르려면 한쪽은 3분의 1 자른다는데 6분의 1만 남겨놓고 8주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만성 콩팥병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쥐의 심장은 두께 굉장히 괜찮죠. 근데 만성 콩팥병 환자의 쥐를 심장을 갖다가 잘라보면 이게 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나 혈관 변화 여러 가지 빈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도 빼먹었는데 빈혈이 있으면은 뭐 자기는 어지럽지 않은데 빈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빈혈이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상이 없는 거는 그만큼 심장이 일을 해줘서 빈혈이 못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심장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벽이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장질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빈혈도 평소에 열심히 조절을 해주는 것들이 나중에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도가 신장질환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정상일 때 보통 우리나라 뭐 30에서 40 있다 그러면은 만성 콩팥병 단계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해가지고 사고 체열과열이 30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 대부분 환자가 고혈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혈압약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상인 사람은 혈압약제를 보통 하나 내지 두 개를 사용하는데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혈압약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혈압이 더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나빠지면 혈압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만성 콩팥병이나 단백뇨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30에 80 이하로 좀 더, 일반 고혈압 환자분은 좀더 낮게 유지시켜주는 목표로 혈압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비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기 계신 분은 에포카인, 니코먼, 네스프, 그 다음에 미세라 이런 약들을 주사를 갖다가 병원에서 맞거나 집에서 이제 맞으신 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비닐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비닐이 있다 그러는데, 환자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저는 빈혈이 없으니까 주사 안 맞을래요? 그러고 가시거든요. 저는 주사는 안 맞겠다고 그러고 가시는데, 이런 빈혈을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증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좀 더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가 걸리면 아까처럼 심장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로 저희가 그 수치를 맞춰보는데, 남자는 13, 여자가 12가 정상인데, 저희가 목표치는 한 10.5에서 10 정도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에 맞을 수 있도록 철분제제와 여기 있는 이런 조혈제를 갖다가 꼭 맞아서 일정에 유지를 시켜주고, 이게 너무 낮게 유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봐서 그게 낮다 그러면은 꼭 검사를 해보시면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철분제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철분제제를 먹게 되면은 가장 큰 부작용이 이렇게 변이 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성분이 있기 때문에 검게 나오게 있고, 가장 여기 여러가 있지만은 가장 심하게 호소하시는 건 변비 때문에 잘 못 드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페로바 있고 해머큐 볼그레 캡슐이 있는데, 부작용이 적은 거는 이런 볼그레나 볼그레 캡슐 같은 게 더 적습니다. 더 적은데 가격은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보험 기준도 더 까다롭게 정해놔서 이게 부작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런 페로바를 처방할 수밖에 없고, 페로바를 먹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이런 걸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적은 약을 갖다가 처방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효과적으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공복 식전 30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변비가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직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철분제제를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철분제를 먹은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혈제를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고인산 혈증 얘기인데요. 여기는 고인산 혈증에는 비타민 D 합성 저하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신장을 가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신장에서 한 뒤에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칼슘은 재흡수하고 이는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를 밖으로 못 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니 우리 몸의 피 속에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니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를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갑성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갑성성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과 이를 갖다가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부가성성이 인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인을 갖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이 우리 피 속에서 증가하게 되면은 부가성성이 인이 높으니까는 자연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게 대한 부가성성은 뼈에 있는 칼슘과 인을 혈액 속으로 끌고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뼈에 있는 칼슘과 인이 빠지니까 뼈가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혈액 속에 나온 칼슘과 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혈관에서 석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서도 혈관의 경화가 이제 증가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처럼 이런 혈관에 이런 잘 그림자 한번 치면 보이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한 74인가 70세대 여자분이 당뇨병 손실증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쭉 여기 치료를 받다가 투석을 시작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좀 늦게 와서 이런 다른 거 보면 그렇게 임시로 관을 낸 다음에 투석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사진을 보는데 쭉 이렇게 뭔가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심장이 있고요. 이게 대동맥인데 혈관들이 다 쭉 다 보이고 있거든요. 이 혈관에 이렇게 다 석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여기 보면 혈관이 쭉 다 보이고, 여기도 보면은 뭔가 쭉 내려오는 게 다 와서 혈관이 쭉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당뇨만 조절을 하고
이렇게 칼슘과 이미나 이런 쪽에서 전혀 치료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벽이 두꺼워지니까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장 크게 나중에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에 석회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이건 투석 가능 환자 같은 경우인데, 투석 가능 환자에 있어서 칼슘 과잉이 조절이 안 되면은 이런 뭐죠, 연부 조지가 이런데 이제 칼슘 과잉이 침착을 이렇게 되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받았는데 투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심장내과로 보내준 게 아니라 엉덩이에 모서 종양이 만들어지니까 정형외과 가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형외과로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침착이 일어나 있는데, 이건 그 칼슘과 인이 이제 연부조직에 침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갔다가 열심히 했더니 다 없어져서 퇴원했던 그런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인이 조절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딘가 쌓이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여러 약제를 써드렸지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탄산칼슘이나 포스파인이나 그래서 식사하자마자 이런 칼슘 제제를 갖다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작용은 뭐냐면은 이런 칼슘을 보충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식사하자마자 먹어서 소화기기 내에 들어가 있으면은 음식물에 있는 인이랑 합치 결합을 해가지고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같이 해주는 약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약제들을 먹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은 인 수치가 내가 높구나 알아셔야 되고, 그 때문에 이걸 잘 드셔야 되고, 또 일부 분들은 원알파나 칼슘이나 비타민 D제제를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 이 부가성 호르몬의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걸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칼슘이나 원활파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먹고 있으면 본인이 칼슘과 인 조절에 좀 장애가 있구나 이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식이요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인식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0분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칼슘과 인, 칼륨, 그 다음에 지질, 뭐 고지혈증 뭐 치료 잘해야 되겠고, 제가 여기 빈혈은 빠뜨렸는데 빈혈 조절이 대표적인 신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신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저희가 합병증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빈혈, 칼슘과 인장애, 오늘 말씀드렸지만 칼륨장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다음에 고혈압, 네 가지가 대표적인 신장이 나빠진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 잘하고 저희가 열심히 보는 이유는 만성골병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목표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을 드시고 조절을 하고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외래 오셔서 궁금하셨는데 못 물어보셨거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